아니, 안 된다니까? 야, 나 22살인데 뭐 하냐? 안녕하세요. 하루 동안 챌린지의 MC 은지입니다. 안녕. 오늘 할 챌린지는 뭐죠? 오늘 할 챌린지는 하루 동안 인싸로 살아보기 챌린지입니다. 인싸? 인싸요? 근데 인싸를 어떻게 살아보지? 아싼데 난. 요즘 유행하는 거 뭐가 있지? 오징어 게임? 요즘 유행하는 거 뭐 있지? 이게 아싸의 티가 여기서 나는 건가? 언니님 혹시 어쩔 TV라는 말 아세요? 어쩔 TV요? 알죠. 어쩔 어쩔요. 어쩔 TV 막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어쩔 냉장고. 어쩌라고 가수 TV나 봐. 맞아요. 인싸다. 자, 앞에 근데 이렇게 뭐 네 가지나 있는데 이게 뭔가 인싸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하나씩 먼저 볼까요? 이거는 이름이 푸시팝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노는 막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누르면은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약간 소리도 좋고 이 촉감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 가면서 이게 재미없어 보여도 왜 저러고 놀아? 이래 보여도 아 막상 하면은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게 되더라고요. 양면 촉감이 약간 다르거든요? 한쪽은 잘 안 들어가는데 이 반대쪽으로 누를 때가 더 좋아요. 잼민이가 된 기분인데? 그 다음에는 무슨 찜통? 뭐지? 이건 처음 보는데? 응? 만두인가 봐요. 만두예요? 오, 오, 귀여워요. 약간 애기 볼 만지는 느낌? 말랑. 근데 여기 위에 주름 잡힌 부분보다 주름 없는 부분이 더 말랑말랑해서 좋다. 이렇게 계속 만지고 있으면 멍 때리기 딱 좋은데? 안 터지려나요, 근데? 만두 먹고 싶군. 만두. 다음에는 틱톡 젤리라고 써있거든요? 딸기 향이 아주 확! 이게 제가 편의점 알바할 때 바로 앞에 이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뭔 맛일까? 초등학생들이 진짜 많이 사가던데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랬는데 여기에 딱 이렇게 있네요. 근데 왜 틱톡 젤리지 이름이? 톡톡 재미있게 짜먹는 젤리? 이게 약간 딸기 모양이네. 근데 이거 톤으로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은지님은 인싸가 아니에요. 왜요? 이걸 어떻게 먹는지 모르세요? 이거 어떻게 먹는데요? 이거 여기 안 써있는데? 아 이걸 뜯어서 그냥 이렇게 먹는 건가? 에? 이거 맞아요? 이렇게 먹는 거라고요? 거짓말 아니야? 아니 진짜 이렇게 먹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먹는 거야? 아니 여기 자르고 여는 곳이 있는데 왜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 그냥 오돌토돌한 걸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먹는 거라고? 아 불안한데? 이거 알아요? 세게. 아 얘가 겁먹고 있나 봐. 오 나왔다. 뜯어졌어요. 이거 여기로 먹어요 이제? 그럼 내가 걔네 먹는 거예요? 아니 안 먹는 거예요. 맛은 그냥 어디서 많이 먹어본 딸기 젤리 맛. 근데 이렇게 먹고 있는 건 귀엽군요. 안 떨어질 때 이러고 먹으면 되겠네. 맛있어요. 근데 먹는 방법이 좀 근데 여기 분명히 자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먹는지 모르겠네 진짜? 또 먹을게요. 아씨. 아니 안 된다니까? 야, 나 22살인데 뭐하냐? 왜 안 되는데? 아, 이게 반대쪽이 터지네. 진짜 먹고 살기 힘드네요. 휴. 사서 고생한다, 약간 이런 느낌. 재밌지 않나요? 재밌어요.
재미 모르겠는데요? 너무 재밌다. 이게 먹는 재미구나. 이게 틱톡에서 유행을 해서 아마 틱톡 젤리구나. 아, 그래서 틱톡 젤리구나. 난 안에 뭐 터지는 게 있는 줄 알았어. 틱톡이 요즘 인싸들이 하는 그런 거더만요. 인디야 먹는 방법을 터졌겠네. Nope. 이번에 쏘아님 꿀젤리래요. 이건 처음 보는데? 오, 아까는 딸기라서 딸기 모양이었잖아요. 얘는 곰돌이 모양인데요? 허니 레몬 맛이라고 하네요. 곰돌이 귀여워. 이것도 유행이에요? 아니, 이 꿀젤리는 아예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거요? 우와. 엄청 쫀득쫀득하다 해야 되나? 그런 거 같은데? 전 세계 유행 중이라고 하네. 난 뭔지도 몰랐는데. 다들 특이하게 먹네, 요즘. 인싸 되기 벌었다. 이 꿀젤리 제가 먹어볼게요. 냄새는 꿀 향이 납니다. 아까 뭐 유튜브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올리고 우우우우 뭐 이런 거 하던데? 달아 달아. 너무 달아. 당뇨 걸리고 있는데. 이거 맛있다 근데. 틱톡 젤리보다 이 꿀 젤리가 더 맛있어. 달아요. 더 맛있네요.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이 올리는 게 재밌네. 맛있다. 근데 이건 진짜 맛있는데? 가끔 생각날 것 같아. 이게 약간 녹은 엿? 틱톡 젤리보단 근데 훨씬 맛있어요, 근데. 요즘 유행하잖아요. 이 오징어 버거? 오, 귀여워. 오, 햄버거하고 감자튀김하고 오징어리. 어,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만들었구나. 잘 만들었다, 이거. 그리고 뒤에는 무슨 456개의 경품 지금 참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막 있고 동전을 이렇게 긁는 건가 봐요. 파키징 잘했는데요? 이거 경품 참가 저도 해도 되나요? 근데 PPL은 아닙니다. PPL 주세요. 긁을게요. 1등 당첨되면 어떡하지? 10등 콜라 1000원 쿠폰. 감사합니다. 블랙 오징어라고 써있는데 왜 블랙이에요? 오, 저 사실 오징어 버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맛있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혹시 오징어 게임은 다들 보셨나요? 지금쯤 안 본 사람 아무도 없겠죠? 오징어 게임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오일남 할아버지께서 막 무서워!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하는 그 장면이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셨다. 먹어볼게요. 배고파요. 약간 매운데? 아니 근데 오징어 맛이 안 나는데요? 나네 나네. 아 이게 나는 약간 오징어 튀김같이 그냥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징어를 작게 잘라가지고 무슨 다른 반죽이랑 같이 넣어서 구웠나봐요. 튀긴 건가? 오징어가 되게 많이 들어있네요. 오 근데 맵다. 오늘은 하루 동안 인싸 해보기의 삶을 살았는데요. 제일 좋았던 거는 꿀젤리. 맛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기. 그리고 아까 오징어 게임 제가 말했잖아요. 이걸 알고 말한 건 아니었는데 그 오징어 뭐 이렇게 경품 이것도 해보고 다양한 인싸의 것들을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언제 인싸의 그런 걸 해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일 당황했던 건 그 틱톡 젤리를 이렇게 위나 아래로 잘라먹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위아래 자르는 데가 있어요. 근데 아까 보여준 영상이 여기 이렇게 베어문을 하고 해가지고 쉽지 않네? 제가 이랬던 오늘 여러 가지 인싸템들을 겪어봤는데요. 겪고 나니 약간 인싸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명인 인싸? 인정? 그럼 지금까지 하루 동안 인싸 되기 챌린지 인싸 은지였습니다. 안녕! 혹시 박진영 하니인가 아세요? 요즘 애들은 모를 거 아니야. 이거 춤추면 알려줘야 돼? 애들아 이거 아니?